조선시대 임금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을까요? 궁중 음식은 전국 팔도에서 진상된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요리로 꼽히는데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궁중 음식을 눈과 입으로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박선영 PD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이 즐겨 먹던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소고기 전골과 육원전 등 육식을 즐긴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다가 5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임금 중 제일 장수한 영조는 버섯두부전골과 송이구이를 좋아했습니다. 반찬수도 한상에 4가지 정도, 소식과 채식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임금의 상차림과 궁중 요리가 선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말로만 듣던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던 음식을 눈과 입으로 즐겼습니다. 아이들한테 집에서 먹인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색달랐고요. 아이들하고 저렇게 떡치기와 떡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The exhibition is very interesting. It's very beautifully presented, and it'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food. 궁중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엄선된 식재료들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떡 매치기와 떡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렇게 아름답고요. 한국 음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건강식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려서 결국은 한국 음식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조상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운현궁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YTN 월드 박선영입니다.